이거 좋아, 이거. 잠깐 앉아서 이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제일 큰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고 국가를 지켜내는 것인데 그 공동체 구성원의 국가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게 명확하고 그 폭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, 대한민국의 주인이 지금 죽어갔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전혀 뭐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조차도 없다는 것은 이 정권이 인간의 길을 포기했다고 생각됩니다. 가장 근본으로 되돌아가서 최소한 인간이라면 권력을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유감을 표명해야 맞습니다. 하다못해 개인들도 뭐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미안하다고 하고 빈소 가서 조문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어떻게 국가가 자기들이 행한 직접적인 폭력으로 억울하게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런 책임의식도 못 느끼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길을 포기한 짐승이라고 생각됩니다. 이들에게 정말 인간의 길을 포기한 이들에게 엄정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반드시 언제가 되더라도 꼭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래서 야권에서는 지금 야3당 공조로 특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? 정치권에서야 당연히 그야말로 나라의 근본을 부정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특검 아니라 뭐 다른 어떤 극단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. 국회 또는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 차원에서라도 좀 대대적인 조직과 항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우리가 세월호를 외면해서 또 다른 세월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국가폭력에 의한 직접적 폭력 행위에 의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걸 방치하면 앞으로도 제2, 제3, 제4의 백남기 농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뭐 경찰에서 그 부검 영장을 재검토하는 걸 재청관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. 명확한 현장 사진이 있고 네. 또 거기서 쓰러져서 뇌손상을 입었고 그때부터 의식을 잃어서 지금까지 연명치료를 해온 게 명확한데 뭐 때문에 부검을 하겠습니까? 명확하게 국가폭력에 의해서 현장에서 그야말로 식물인간 상태로 중상을 입어버렸고 그것이 그 관련 공무원들의 규정 위반, 그야말로 고압 물대포를 사람 머리를 향해서 근접 직사한 행위로 인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. 제가 보기에 부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뭔가 다른 것들을 찾아내서 이 사건의 본질과 내용을 왜곡해 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 굳이 명확한 사건을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청구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마치 우리 80년대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시신 탈취하던 장면이 저는 떠올랐습니다. 사건 조작을 위한 의도가 훨씬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